펄어비스가 주주가치 제거와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펄어비스는 198만 6,645주, 약 244억 2,381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오는 11일 소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상법에 근거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워비스는 중국에 출시한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의 초기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근 주가가 대폭 하락했습니다.